안녕하세요, 켄지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저희 녹음실, 제 작업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사 왔거든요, 지금요. 정비가 잘안 되어 있어요. 재밌는 거 많으니까요. 한번 보여드리고, 예, 어떻게 지금 작업을 하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가 입구입니다. 여기는 집을요, 방을 하나 문을 뜯고, 그 안에다가 방음실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장 쪽, 벽 쪽, 이렇게 다, 예, 아주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시공이 됐고요. 그리고 이 앞에는 이제 창고죠. 예, 여기는 기타 3대 들어가고, 그리고 또 저희 어린이 장난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지금 동영상 강좌 작업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에 이제 조명, 천장에 조명이 한 4개 정도 있죠? 저거는 그냥, 저기 있는 거는 그냥 등이 일반 제, 그냥 책상 등이고, 원래는 요 등이 붙어 있는데, 요 등은 저쪽에 있는 등이랑 하나를 바꿨습니다. 그림자가 좀 많이 져서 하나 저거 바꿨고, 잘하면 이것도 아마 바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여기 그 광량이 모자란 게, 이 벽을 보시면요, 회색입니다. 그리고 예, 위에 천장은 검정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아무리 해도 빛이 이렇게 뭐랄까 반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하나를 추가를 더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부터 하나 보죠. 여기는 제 저는 박스를 안 버리거든요. 물건 사면 박스고요. 아직 저쪽에 한 박스 한 20개 더 있습니다. 지금 제 작업용 장비들 박스예요, 전부 다. 빈 박스들. 아주 애지중지하고 있죠. 중고로 팔아야 되니까. 자, 그리고 여기는 뭐 이런 일반적인 용품들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 케이블들이고요. 이거는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 패드. 예, 그런 거고. 이쪽은 이제 노트들, 예, 안쓴 노트들. 그리고 여기는 밑에는 카메라 장비들인데요. 네, 보시면 뭐 필름도 있고. 저는 필름 취미로 했었어가지고 필름 한 20년 된것 같아요. 필름 사진 찍은지는. 그리고 이제 밑에는 여기는 이제 제 이펙터랑 뭐 관련된 마이크랑 뭐 그런 거 있고요. 예, 그리고 요 밑에는 예, 아직 잡동사니들. 예, 여기는 기타 잡동사니들, 여기는 카메라 잡동사니들, 이쪽은 기타 액세서리들, 뭐 그런 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한번 살펴보죠. 예, 뭔가 좀 까만 게, 대빵 큰게 있죠? 요렇게, 예, 이두 개는 모니터. 원래 이거는 옛날에 쓰던 거고, 이쪽에 있는 모니터는 이 기존의 모니터를 처분을 하고, 으로 어도비 RGB가 지원되는 모니터를 샀어요. 이게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사고, 요 뒤에다가,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 암이라고 하나요? 예, 모니터 암. 요것도 한 19,000원? 뭐그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두 개를 사서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편하고 밑에 공간이 남아서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스피커는 그냥, 저는 그냥 듣는 용도로만 쓰기 때문에 스피커를요. 예, 그냥 이게 눕혀놨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악보 작업할 때 쓰는 맥북입니다. 2011년도 거 중고로 사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아니, 스펙이 좋아. 중고로 샀는데 스펙이 좋아서 이거 쓰고 있고요. 요 피아노는 저희 아내의 피아노입니다. 네, 피치가 좀 나가가지고 이건 좀 해야 됩니다. 그 튜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볼까요? 이쪽은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쭉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전부 다, 예, 음악 관련된, 예, 책들이에요. 전부 다. 여기는 뭐 악보집도 있고, 뭐 교재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거. 과학으로 풀어보는 음악의 비밀. 이런 거 있습니다. 일산 오빠의 실용음악 기초. 이런. 재즈 화성의 기초. 예, 그런 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모두를 위한 찬송가, 재즈 릭천, 더 보이싱 바이블. 이런 거 있고요. 피아노 치시는 분들은 이게 아주 정말 바이블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뭐 코타로시오 악보집 같은 게 되게 많아요. 해민쌤 것도 있고요. 예, 되게 많네요. 드럼도 있네요. 재즈 화성악 이런 화성악 책들도 있고 그랩더 기타 이분들도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예, 그런 교재들도 다 있고 다 하나씩 사서 보거든요, 제가.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쪽은 뭐냐면 기존에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샘플들이에요. 샘플들. 잠깐 볼까요? 켄지의 코드 14. 이렇게 생겼었어요, 처음에는, 책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던 책을 다 새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원래 나왔었죠, 저희 통기타 코드 14 요 책처럼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아무튼 여긴 전부 다 샘플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는 그런 자료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이거는 영수증 사업자니까 영수증을 모아야 돼서 모아다는데 통을 아직 안 갖고 왔어요, 사무실에서. 이 컴퓨터 잠깐 볼까요? 컴퓨터는 이제 4K 영상 편집용 컴퓨터입니다. 지금 듀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모니터가 나오면, 사실 이 모니터는 제그 영상 모니터용으로도 쓰는 거라서 지금 HDMI가 두개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두 개가 연결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만약에 지금 키잖아요, 화면을. 카메라를 키면 여기에 영상이 나옵니다. 영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카메라 화면이 여기에 나오게 돼요. 그런데, 아, 케이블을 안 꽂았구나. 이건 조금 이따 해보죠. 예, 제 작업하는 컴퓨터입니다. 뭐 별로 없어요. 이건 전부 다 이제 무료로 받은 게임들. 게임 거의 사실 할 시간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프리미어, 인디자인, 포토샵, 라이트룸, 드림위버 정도까지 다섯 가지의 그 프로그램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동영상 강좌 이제 이번에 유료 올라오는 거 그거 작업을 하는데요. 프리미어 정품입니다. 리듬스트럼 3.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이건 지금 컷 편집이 다 일단 임시로 컷 편집이 끝난 거예요. 배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송폼을 전제로 놓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그냥 리듬에서, 기타의 리듬에서 음악 자체로 바뀌었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거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 그래서 이제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쭉 받은 다음에 컷 편집을 한번 쫙 합니다. 컷 편집을 한번 싹, 전체적으로 한번 싹 진행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필요한 이제 그 소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화면이 더 필요한 거라든지 아니면 그 화면에 뭐 텍스트가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주는 작업을 한번 더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빠르게 한번 훑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 전체 영상을 한 페이지에서 전부 작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파일별로 다 일일이 다 쪼갠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실제 영상, 강좌 영상을 이제 사이트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예, 아주 긴 작업이죠. 프로세스가 너무 길어서 지치고 힘듭니다. 아, 이제는 거의 마무리가 돼가지고 이제 조금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요. 자, 예, 그 컴퓨터고요. 컴퓨터 스펙을 잠깐 보여드리면, 자, 시스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이게 별건 없어요. AMD 라이젠 3900X고요. 32기가. 이거는 이제 지금 64기가로 한번 올릴 생각입니다. 메모리가 부족한 게좀 느껴지고 있어요. 4K 영상 60프레임짜리로 편집을 하니까 이게 그냥 컴퓨터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픽카드는 1060 아마 3기가짜리, 아마 메모리 3기가짜리 그래픽카드인 건데, 아, 그래픽카드도 좀 바꿔야 돼요. 그래픽카드가 좋을수록 영상 편집에 훨씬 유리하더라고요. 아무튼 스펙은 이렇습니다. 모니터는 32인치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모니터 색깔은 어도비 RGB 색깔이에요, 이게. 그래서 일반 그 인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쇄용 작업할 때 쓰는 거고요. 인디자인은 책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책을 편집을 한 다음에 PDF로 뽑아서 이제 출력소로 이제 보내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 표지. 스트럼 고급 이거 잠깐 열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예. 제가 작업했던 파일들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가장자리 선까지 어떤 식으로 재단할지가 다 나와요. 이 상태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편집 페이지 이렇게 누르면 편집하는 그 항목들도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면 QR코드 다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196페이지죠. 예, 통기타 리듬 스트럼의 모든 것 3권 빌드업과 리듬의 확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문이랑 표지랑은 따로따로 작업을 해서 예, 인쇄소로 넘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이게 사실 다른 건 없어요. 뭐 제가 쓰는 툴은 딱 거의 이거 4개 정도, 이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뭐 웬만한 거는 거의 하는 게 없습니다.
자, 여기 지금 모니터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에 이 후지 XT3라는 카메라거든요. 얘는 4K 60프레임이 되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 계속 취미로 하고 있어서, 그 사진 취미를, 유지하고 싶어서, 예, 요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HDMI, 마이크로 HDMI를 꽂아요. 키면, 화면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허연 화면이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이렇게 앉으면, 예, 이러한, 예, 상황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켄지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줌 H6라는 예, 마이크를 제가 주로 사용하는 마이크가 이거예요. 다른 거는 안 써요. 다이내믹 그냥 슈어 58. 예, SM58 있고요. 그거는 이제 쓰지 않고요, 거의. 예, 거의 이걸로 작업을 해서 이제 편집을 하는데, 여기에 뭐, 특별하게 뭐 다른 걸 하는 건 아니고요. 옛날에 그냥 맥북 저거보다 좀더 좋았던 게 있었을 때는 이걸로 로직이랑 얘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이크가 예, 다섯 개가 들어가요. 여기 두개 들어가고요. 여기 두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캐논 마이크 설치할 수 있고요. 한 번에 예, 다섯 개를 녹음을 할수 있는데 이걸 로직이랑 연결을 얘를 로직이랑 연결을 하면은 다섯 트랙짜리 동시에 레코딩을 예, 동시에 할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팟캐스트 녹음할 때 이걸로 많이 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아직 할 일은 없어서, 예, 지금은 안 하고 있고.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 배경 한번 볼까요? 뒷 배경은 요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나사에 지금 걸어 놨어요. 그 예전 작업실에서 쓰던 건데요. 그대로 이제 갖고 와가지고, 이 예, 풀리커버가 생기네요. 아, 24프레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 살짝 내려볼게요. 네. 그러면은, 책이. 이건 다제 책이긴 하지만요. 예전에 중고 서점을 그 연남동에서 제가 같이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는 레슨이 너무 많아가지고, 레슨 때문에 거의 서점을 포기했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레슨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돈을 저한테 주고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요 서점 그 손님들 때문에 되게, 예, 되게 불편을 겪으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조금만 하려고 그러면 레슨 하고 있는 중간에 뭐 계산해 주세요. 뭐 레슨 조금 하려고 그러면 이거 중고책 팔러 왔어요. 그러는데, 그거가 레슨에 엄청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했습니다. 예, 서점을 안 했어요. 레슨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서점을 그만두고 레슨을 지금까지 하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레슨을 전부 다 종료를 시키고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에서 작업실을 갖게 됐습니다. 예, 보시면은 뭐 각가지 종류의 책들이 있어요. 아직 책이 한 2,000권 정도는 더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저건 이제 거실과 뭐 저희 어린이의 방과 예,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다 읽은 책들은 아니고, 중고로 매입한 책들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책들을 막, 지금 일단은 정리를 못해서 무작위로 다 꽂아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보통 책은 뭐, 경영, 마케팅, 브랜딩, 컨셉, 뭐, 그런 쪽 좋아하고요. 그리고 문학도 아주 조금 읽고,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유시민 씨 책, 이런 책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계발서는 한 20년 전에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좀 뭔가 인문, 사회과학 그런 책들도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거.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그리고 글쓰기 관련 책이 무척 많아요. 한 30권 되는 것 같아요. 글쓰기 책들이. 저는 글쓰기를 좋아해서, 예, 조금씩 글을 써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에서 하는 거는요. 제가 하는 건딱 하나예요. 저희 어린이가 보고 있던 페파피그가 있네요. 저는 여기에서 딱한 가지 작업만 해요. 이 뮤즈 스코어 악보 작업인데요. 이 악보 작업은 이게 동일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맥과 윈도우에서 그 결과물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건 최근에 작업한 김정미의 햇살이라는 곡인데요. 아주 옛날 곡입니다. 70년대 곡이에요. 이러한 폰트의 그 기본 제공되는 폰트의 차이 때문에 윈도우에서 출력하면요. 굉장히 못생긴 악보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맥에서 이거를 동일하게 편집을 하면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맥에서만 약보 작업을 하는데요. 이게 모니터가 그래서 15인치로 중고로 하나 샀어요. 중고로 한 40 얼마? 뭐 그 정도면 이런 괜찮은 옛날 2011년, 2011년, 12년. 이거 성능이 그래도 되게 좋아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악보 작업용, 예, 맥북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 아주 조그만 작업실. 이게 다예요. 더 이상은 없고 엄청 조그맣죠? 여기서 이제 모든 걸 다 하는데, 방음실도 최근에 한 달 됐어요. 작업실 이제 만든 지가 한 달 돼서. 여기서 이제 동영상 강좌 찍고 유튜브 영상 찍으니까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수월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출퇴근이 다섯 걸음? 출퇴근이 다섯 걸음 정도 되니까 집에서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는 이제 레슨은 안 하고 있으니까 출판이랑 이제 동영상 강좌 그리고 유튜브에서 올리는 이제 커버곡들 위주로 이제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교재랑 막 동영상 강좌 만드느라 엄청 유튜브에 거의 시간을 제가 쓰질 못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어쿠스틱 워십 쪽 채널이 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겐지TV 쪽에는 오히려 들어오질 않습니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런 강좌들 혹은 뭐 커버곡들 준비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더 상세한 이제 콘텐츠들 만들어서 또 별도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